모델해도 되겠어. 아, 귀여워. 누나도 조카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올려서 가. 하우스 옆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다.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열쇠통. 오! 열쇠통. 이거 시즈맥스. 이거 좋은데? 서류통. 가져가. 이것도 있다, 열쇠통. 여기 보물 창고야. 이거 옛날에 아빠가 가구 그거 사무용 가구를 엄청 오래 했어요. 사무용 가구 정리하면서 남은 가구들을 여기다 다 쌓아 놨는데 그걸 제가 이제 다 쓰고 있어요. 모르니까 뭔지? 아니, 그리고 나중에 저기 거실에서 거기다 놓고 복잡하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 그냥 좀 개 안 하겠네. 그지? 응. 그동안 맨날 쌓아놔가지고. 들어갈 때도 없고 나갈 때도 없고. 술래 할머니는 알턴이 빠진 듯 시원하신 모양. 짐을 실은 트럭이 앞장서고 온 식구가 하우스로 출동했다. 문 열었다. 삼촌 갔다. 빨리 가봐. 안녕. 스티로폼 같은데 버섯이 자란다니. 새까맣게 여기 다 나온다 생각해봐. 어, 징그러워 엄마 하면. 근데 이거 따고 돌려가면서 따야 되잖아. 야, 한 줄 따는데 한 10분은 걸릴 것 같지 않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어우, 엄두가 안 나는데요. 무섭네요. 이거 딸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도시락 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잠깐 드네요. 와. 가구 드리는 일은 부자의 목. 손 조심해. 아빠, 봐봐. 들어갈 수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안성맞춤이다. 6년 전에 아빠가 이거 쓰라고 했었는데 사무실 차리면은 그때는 진짜 농사하기도 전이라서 내가 뭐 벌써부터 사무실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고쳐졌다. 진짜 이걸 꺼내서 쓰긴 쓰네. 원석 씨도 만감이 교차한다. 책상을 이렇게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지 아빠가 쓰던 거 이대로 쓰네. 이대. 지 아빠 사무실에 있던 거. 사무실에 있을 때 이게 다 쓰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걸 쓰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좀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아들이 또 이게 쓸 날이 있었. 이게 넣어놓으면서 저희가 사무실 정리할 때 엄청 하여튼 속상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들이 또 잘 돼가지고 이거를 쓰니까 기분이 좀 묘한 기분이 드네요. 굳은 날을 지나가니 좋은 날도 온다. 그래서 다들 살만하다고 하나 보다. 들어! 엄청 크다. 이 좋은 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나? 사장 같아? 아, 힘들어. 아, 사장 같아? 일하러 온 사람 같아? 아니면 사장 같아? 그냥 그런 사람 같아. 저 그래? 아, 이젠 저하기 나름. 내가 도와줄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또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바람이 심상치 않은 날. 농사일을 미뤄두고 부자가 배지 상자를 쌓는다. 이거 배지 받아온 데에다가 이 박스는 다시 갖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갖다 주려고요. 그런데 어째 두 사람의 자리가 바뀐 것 같다. 아직 기운은 제가 더 세요. 아직 안 여물었어. 힘쓸지 몰라. 애들이 힘쓸지 알겠네. 야, 이거 네? 왜요?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해 볼까? 아빠, 아이 잠깐만.
시작. 난 왼손잡이야. 괜한 호기를 부렸다가 체면을 구겼다. 내가 이겼지. 항우 이겼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디 손목이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세게 못했어. 세게 하려다가 혹시나 다칠까 봐. 어우 순간적인 힘이. 어우 나 팔뚝 뻗었어 어깨. 뭐야? 어깨 빠졌다고.